여러분 자녀가 취업이 안 되고 걱정돼 죽겠어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희망을 갖습니다. 아직 우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한 가정으로 치면 지금 뭐 파산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데 가장에 대한 신뢰가 아직 안 사라지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죠. 근데 가장이 이상해요. 그나마 남은 돈 갖고 도박해서 딱 날려먹은 것 같아. 이제 가장에 대한 신뢰가 끝났다 그러면 그 가정은 끝난 거죠. 언제 보따리 싸느냐의 문제지. 이건 끝난 겁니다. 지금 이그 우리나라 리더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게 그거 같아요. 저는 그런 리더를 키워내자는 합당 아닙니까? 비판만 할게 아니고 우리부터 양심 분석해서 남에게 신뢰를 받는 리더로 거듭납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양심 분석을 안 하고 양심 운동을 안 하면요, 절대로 양심적인 리더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양심 분석을 해야 남의 말을 들으면 양심 분석이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당선만 되려고 사기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찜찜해서 안 뽑으시면 되고, 들으면 저 사람은 진심이다. 요거 지금 이거 알아듣는 귀가 여러분한테 없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문제가 뭐냐? 내 욕심, 양심부터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의 거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내거 연구하면 남의 게 보여요. 신기하게 보여요. 똑같거든요. 보여요. 내가 사기치는 모습을 잘 관찰하면 남이 사기칠 때 알아봐요. 근데 내 거를 안 알아보잖아요. 사기, 뻔한 사기인데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한번 사기쳐보면 알겠죠. 아, 요 마음이구나. 요 말이 나가는구나, 이때.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와요. 그럼 금방 알죠. 여러분이 사기를 많이 쳐봤으면 누가 여러분한테 사기칠 때 알아보겠죠. 마찬가지예요. 즉, 연구가 되면 알아보는데요. 연구를 안 하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 분석을 하면서 남한테 사기치려던 마음도 정확히 내 마음이지만 분석해보고, 또 남한테 진심으로 양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도 알아보고, 요거를 체크, 날마다 내 마음 안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꾼인지 아닌지 가려볼 수 있게 돼요. 군자인지 소인배인지 정치인 중에도 갈라보게 됩니다. 노자 보면요, 이 말이 나와요. 누가 서서히 이 탁한 물을 서서히 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요게 리더의 덕목이에요. 누가 이 꾸정물 같은 세상을 온몸으로 수용하면서, 중생계가 원래 이렇지 하고 수용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지만 내 양심의 소리는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전체 꾸정물을 맑게 할수 있겠는가? 거기 서서히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전 팁이에요. 한 방에 하려고 하면 또 무리수를 둬서요, 사람들이 이제 양심의 양자도 듣기 싫은 세상이 돼버려요. 애초에 답은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나라 막그 심각하게 비판할 때는요, 답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죽자고 하는 비판이 아니고, 양심 분석만 하면 답이 있어요. 양심 분석만 하면 그 지금 서양에 사는 것보다 몇백 배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답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그 온몸으로 좀 체득을 해주시면, 이게 민주사회의 국민의 올바른 자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